피드백 시스템은 스테빌리티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인 루트로커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포워드 패스 트랜스퍼 펑션에 가변 가능한 루프 게인 K를 갖는 피드백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전달 함수 폴이 변수인 K값에 따라 S평면상에서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궤적을 그린 것을 루트로커스라고 합니다. 먼저 포워드 패스 전달 함수 폴이 1개인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K는 0일 때 클로즈드 루프 근은 포워드 패스 폴과 같으며 K가 증가함에 따라 근의 위치가 실수축을 따라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FS가 양수포를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게인 K를 추가하여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FS가 두 개의 폴을 가진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항상 분모가 FS의 분모와 K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항을 전개하여 근의 공식을 적용하여 근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쪽 항은 FS 두 폴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K가 충분히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허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S가 두 개의 실수포를 갖는 경우와 복소수포를 갖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보다 자세히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FS가 두 개의 실수포를 갖는 경우를 먼저 고찰하여 보면 K는 0일 때 두 번째 항이 두 폴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므로 두 근은 두 폴 사이의 중간에서부터 각각 두 폴 사이의 차이의 절반만큼씩 떨어져 있어 FS의 폴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K가 0에서부터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항의 크기가 줄어들어 두 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두 폴의 중간값으로 서로 향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K가 두 폴 거리 차이 절반의 제곱에 이르면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 두 폴의 중간에서 중근을 형성하게 됩니다. K가 더 증가하면 두 번째 항이 허수가 되어 복소수근이 되는데 이때 실수분은 두 폴의 중간값으로 정하여지고 허수분은 K가 증가할수록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FS의 폴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 중근이 되고 다시 복소수로 분리되어 수직 방향으로 서로 멀어지면서 발산하게 됩니다. FS가 복소수 폴을 갖는 경우를 고찰하여 보면 K는 0일 때 근의 실수분은 폴의 실수부와 같고 근의 허수분은 두 폴 사이의 거리의 절반, 즉 폴의 허수부와 같기 때문에 FS의 폴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K가 증가하면 허수부만 증가하여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FS의 폴에서 출발하여 수직 방향으로 서로 멀어지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S평면상에서 수직 방향은 이퀴밴드위스 라인이기 때문에 K가 증가함에 따라 밴드위스를 유지하면서 ωn이 증가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